코로나19로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을 꺼리는 경향 때문에 농촌을 체험하는 단체 관광도 침체되고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주민들이 직접 소규모 비대면 관광 상품을 개발해 활로 모색에 나서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가람 기자입니다. 따뜻한 기후로 감귤이 자라기 좋은 환경인 서귀포시 하요마을. 관광객이 마을 주민 설명에 따라 직접 가위를 들고 풋귤을 하나둘 수확하고 칼로 썰어 병에 담아 상큼한 풋귤청을 만듭니다. 관광객은 오직 2명. 소규모 일행을 위한 체험 상품입니다. 이제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소규모 인원으로 진행이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마스크도 직접 다들 쓰고 방역수칙도 지키다 보니까 실제 진행하면서 크게 어려움은. 이전엔 많게는 20에서 30명이 단체로 참여했던 농촌 체험 관광. 코로나19 이후 사람이 모이는 것을 기피하는 경향이 계속되면서 주민들이 활로 모색에 나섰습니다. 소규모 인원만 모이는 체험 상품을 직접 개발하는 한편 재료를 택배로 받은 뒤 집에서 온라인 영상을 보며 따라할 수 있는 이른바 체험 키트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찾아오는 것보다도 저희들이 한번 찾아가야 되겠다 싶어서 저희들이 체험 키트도 개발하면서 그 체험 키트를 방에서 집안에서 영상을 보면서 이처럼 농촌 관광 활로를 모색하는 마을에 대한 홍보와 더 나은 상품 개발을 위한 관련 기관의 지원도 강화됩니다. 로컬 크리에이터나 아니면 그 외에 다른 이런 민간 기업들과의 관광 상품과 콜라보를 통해 가지고 마을 관광 상품들의 좀 품질이나 이런 경쟁력을 코로나19 장기화 속 농촌 관광을 살리려는 주민들의 노력이 결실을 볼지 기대됩니다. KBS 뉴스 김가라입니다.